그 옛날의 고흐가, 그 옛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고 피카소가 디자이너를 꿈꿨다면 그들도 CNC를 만나고 싶어 했을 겁니다. 대한민국 디자인 입시 전문 CNC 미술학원. 디자인 전문 CNC 미술학원. 도와줘. 인터넷상에 내 주민번호가 도용되고 있어. 절체절명의 순간, 개인정보 도용을 막을 새로운 작전이 시작됐다. 크레딧뱅크, 크레딧뱅크. 아직 늦지 않았어. 크레딧뱅크 접속해, 어서. 크레딧뱅크 클릭으로 개인정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크레딧뱅크. 검색창에 크레딧뱅크. 사랑합니다, 고객님. 114죠? 서울, 강남, 인천, 경기도, 수원, 강원도, 속초. 지역만 알면 전화번호 알려주나요? 네, 고객님. 그럼 꽃가지, 비자치, 중국지, 치킨치, 대리운전 같은 업종만 알아도요? 지역과 업종만 말씀해주셔도 차차 찾아드립니다. 강성범이 추천하는 대한민국 생활번호 114. 휴대폰은 02114. 대세는 둘이다. 폭풍 매력 꽃쌍둥이. 제드워드가 들려주는 상큼 발랄 그 노래. 립스틱. 89.1MHz KBS 쿨 FM입니다. 금융투자의 시대.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겠죠? 이제 이름에서 답을 찾으세요. 금융투자의 시대니까. 신한금융투자. 증권보다 큰 이름. 신한금융투자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죠.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돼서 돌아온다. 아, 슬프네요. 좋은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툭 터놓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축하받을 일이 생겼을 때, 혹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위로받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지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정말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죠? 나보다 더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들의 얼굴도 생각나고요. 또, 네가 얼마나 잘 되나 보자 하면서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모습도 살짝 떠오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저희도 오늘 아주아주 행복하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네, 응원해주신 분들의 고마운 마음과 정성에 답하는 알찬 시간 열심히 꾸며보겠습니다. 기분 좋게 출발해볼게요. 여기는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입니다. 우연히도 그렇게 우리 시작됐나봐. 처음엔 사랑일 거라고 꿈에도 몰랐는데 그게 사랑일 줄야. 심장이 막 자꾸만 두근두근 거리고 날 보면 미소만 흐르고 네 맘도 모르게 날 사랑하게 된 거. 내 뱃속
89.1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더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정영화의 넌 내게 반했어 로 8월 12일 금요일 순서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이죠. 우리 199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께서 오빠들 보라 보려고 콩 켰는데 렉 걸려요. 애탄다 진짜. 0251님도 슈키로 홈페이지 콩 다운돼서 접속을 못하고 있어요. 보라로 보고 싶은데. 우리 9797님도 아이 콩을 다시 켰는데 안 켜져요. 슈즈 오빠들 나온다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막 소름이 끼치네요. 오랜만에 또 콩이 다운됐네요. 야. 정말. 그래서 저희가 네. 지금 조치 중입니다. 곧 복구될 거니까 네. 우리 들으시는 분들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게 오늘 또 오픈 스튜디오에도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넘쳐요 지금. 야 오늘 비도 지금 보슬보슬 내리고 있고요. 근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뮤뱅 끝나고 뭐해요에는요. 네. 여러분이 기다리신 바로 그 남자들이 옵니다. 이분들 때문에 오늘 KBS가 뭐 들썩들썩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또 이분들 덕분에 여의도의 인구 밀도가 갑자기 확 늘어버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남자들을 보려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뭐 밤새 기다리신 분들도 계시고 그게 말이에요. KBS를 애워싸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이분들께 저희가 다 화답을 네. 오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멋진 남자들이길래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스물스물 몇 분 지금 기회 들고 계시는데요. 많다 많아. 자 고향 찾는 기분으로 오랜만에 슈키라를 찾으신 바로 슈퍼주니어 멤버들 잠시 후면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럼 광고 먼저 얼른 듣고 멋진 분들 스튜디오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슈퍼주니어 키스더라디오 1부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지학사, 파스코치, 키움증권, 나라교육,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삼성카드와 함께합니다. 네, 풍산자 수화 과연 중고등학생 심사위원회 평가는? 네, 대화체 해설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다양한 문제 유형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제 수학 점수는요? 네, 놀라운 점수가 나왔군요. 수학의 슈퍼스타, 풍산자 수학. 중고등 풍산자 필수 유형이 나왔어요. Like 누군가 당신에게 파스코치 커피를 권한다면 그는 당신과의 사이가 진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100년 전통 에스프레소의 진한 맛과 향. 이태리를 한 잔에 담다. 파스코치. 예수입니다. 트위터 꾸준히 했더니 팔로우 1위, 아내 말 꾸준히 들었더니 애처가 1위, 밤 일을 꾸준히 했더니 노안 1위, 주식시장에도 꾸준한 키움이 있습니다. 6년 연속 주식시장 점유율 1위, 키움증권, 2005, 2010 회계연도 상장사 약정 기준. 그래요. 뭐 하십니까? 키움 안 하고.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 샘통.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미래 직업 방송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에서 방송인의 꿈을 펼쳐봐. 우수한 커리큘럼과 멘토가 모인 곳. 4년제 한국방송예술진흥원에서 신입생 수시원서 접수 중이래. 나는 대한민국 1%. 나는 리더다.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수시원서 접수 중. 배기량, 연비, 엔진 출력. 차 고를 땐 그토록 세심한 당신, 사살 땐 왜 그렇게 대충이시죠?
이율도 싸고 금융수수료도 한 푼 안 드는 삼성카드 슈퍼오토할부가 있는데 말이죠. 차를 싸게 사는 참 쉬운 방법. 차 살 땐 캐피탈보다 삼성카드. 1688-3001 89.1 본격 라이브와 솔직한 토크가 맛있게 어우러지는 시간입니다. 쇼케라 초대해서 뷰맨 끝나고 뭐예요? 자, 슈퍼주니어 특집으로 꾸며드는 뷰맨 끝나고 뭐해요? 자, 오늘도 손님들의 엉덩이가 의자에 닿기가 무섭게 던지는 후다닥 토크로 손님을 맞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 뮤직뱅크에서 당당하게 1위를 한 슈퍼주니어. 아하! 멤버가 많다 보니 수상소감을 다 말하지 못했죠. 네네. 이특 씨만 엄청 길게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장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수상소감을 말하지 못한 멤버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수상소감 말해주세요. 우리 예성 씨부터 한번 수상소감 짧게. 아, 네. 아예 거기까지. 아, 네. 규현 씨 부탁드릴게요. 규현 씨. 규현 씨 부탁드릴게요. 규현 씨 부탁드려요. 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씨 부탁드릴게요. 슈퍼주니어 멤버들 부모님들 사랑합니다. 얼마나 챔피언 먹었어. 네, 뮤지컬 늑대의 욕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도배 씨. 네, 동해 드라마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드라마 없잖아. 왜이래요. 좋습니다. 자, 슈퍼주니어와 솔직하고 시끄러운 후다닥 토크 나눠봤는데요. 예. 소개 역시 사람이 많은 관계로 후다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분들, 가요계 절대 강자, 예. 전 세계인이 열광을 최고의 가수. 뭉쳐있으면 카리스마 넘치지만 개개인으로 보면 개그감이 철철 넘치는 유쾌한 남자들. 우리는 슈퍼주니어. 자, 노래할 때가 가장 멋있는 예성씨. 살만 빼면 슈퍼주니어 외모서열 1위 실덕씨. 스키라 열혈 정치자. 하지만 알맹이 없는 동희씨. 귀여운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불꽃 눈빛 소유자 성민씨. 은혁씨보다 미모에 물오른 영씨. 뽀얀 피부에 매력적인 보이스를 가졌지만 얼핏 보면 최성국을 닮은 정윤씨. 어서오세요. 이야, 정말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희철 씨와 슈퍼주니어 씨와 함께 못한 게 좀 아쉽네요. 아, 어디가 괜찮습니다. 왜요? 네? 뭐가 괜찮아요? 저희끼리 만나면 예? 충분히. 아, 같은 멤버들 그렇지. 아, 희철 씨는 그 이틀 전에 나왔으니까. 네. 아니, 그래도요. 희철 씨는 숙소에서 쉬고 있으니까. 너무하시네요, 같은 멤버인데. 괜찮아요. 희철 씨 싸가프 챙겼는데. 아, 예. 싸가프 테이프 쳤어요. 아, 그래요? 자, 지금 말이죠. 일단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한 번씩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씨부터 좀 인사를 드려볼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목소리 성민입니다. 무게를 잡고 무슨 목소리인데요? 네, 자, 규현 씨. 성민 씨 무슨 목소리예요? 이렇게.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슈키라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규현입니다. 아, 규현 씨. 네. 네, 돌아온 슈키라의 DJ 예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청취율이 떨어졌어요? 네. 자, 도민 씨. 네, 안녕하세요. 저 근데 제가 꼭 예. 인사를 해야 되나요? 아, 인사해야죠, 당연히. 아, 왜 인사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매일 하잖아요. 동희 씨 사연 이 시간에 할 일 없죠? 예. 동희 씨 이 시간에 할 일 없죠? 오늘 스케줄 생겼네요. 아, 그래요? 네. 인사 그럼 정식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심플로 돌아온 슈퍼주니어 동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은혁이 형보다 예. 조금 잘생긴. 은혁 씨보다 조금 잘생긴. 아, 네. 정신없다, 정신없다. 레옥입니다. 아, 잘생긴 레옥 씨고요. 자,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PC방 사장 신동이에요. 아, 사장님 오셨네요. 야. 아, 일단은 말이죠, 저희가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네. 슈퍼주니어 여러분들 나와주신다고 네. 오늘 콩과 그 어떤 문자 게시판 보라가 다운이 됐었어요. 정말 렉 걸리고 네, 정말 서버가 다운이 됐어요. 유희경 씨, 진짜 심심타파만큼 오네요. 아, 그래요? 네? 그 무슨 프로예요? 신동 박규리의 심심타파.